때 어두운 데서 이렇게 웰컴 카펫트가 형성이 됩니다. 도에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LED로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여기가 카펫트식으로 빛을 쫙 펼쳐줘서 내릴 때 좀 도움을 드리는 여기까지 말이죠. 자, 오늘 차주님께서는 이 DGF 그 동호회 활동을 하십니다. 대구 패밀리 DGF 화이팅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네요, 그죠? 자, 이제는 이 차량의 이제 그 자동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리모컨의 기능들을. 됐어요. 여기 이제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앞으로 하면. 와우, 와우, 와우. 앞으로 되고, 뒤로 하면, 이게 멈춰야 되는 거죠? 뒤에 보면서. 네. 와, 이거 제가 한번, 지금 제가 배웠거든요? 이 P를 누르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상당히 비싼 기능인데요. 해봅니다. 차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옆에 이제 P를 누르고요. 파킹에 대한 걸 누르고, 자, 이게, 앞으로 갈게요. 어우, 이게 가요. 그죠? 따라와 보세요. 자, 갑니다, 이렇게. 지금 운전석에 아무도 없다고, 이게. 재밌어요. 계속 가는 거죠, 차주님? 어, 멈추네요, 지금? 아, 장애물인 시켰니? 자, 그럼 뒤로 가보자, 우리. 어우, 시동 걸리는 것만 해도 난 신기해. 자, 됐고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파킹 됐죠? 제가 뒤로 갈게요. 자, 갑니다. 어, 뒤에 보면서 하고 있죠. 고장나면 제가 물어드려야 돼. 이거. 아니요, 아직 있어요. 자, 멈춰볼게요, 여러분. 와, 이거 파킹을 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이제 풀린 지는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공을 했고요. 요 키가 얼마요? 180만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네요. 엔진 스탑 해볼게요. 엔진 스탑. 자, 됐어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요 기능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많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질문만 해서. 되게 이제 대중화 되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누리시는 우리 차장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거 케이스 같은 건 없나요? 있는데. 예. 네. 잘 안 쓰시는군요. 네. 만약에 제 거 같으면 저는 비닐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좋고요. 기본적으로 수동 버튼도 있고 이렇게 디지털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전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전면 부분이 조금 인상 깊은 데가 있어요. 여기 이 그릴 자체가 이 키드니 그릴이라고 그러죠? 이게 키드니 그릴, 차주님, 그죠? 네, 키드니 그릴이 공기저항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그 다른 방송에서도 봤겠지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합니다. 그래서 흡입할 때는 열리고 나머지는 공기저항이 여기 많이 개입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여기 보면 앞차와의 어떤 거리적인 어떤 스마트적인 부분을 계산할 때 이 센서를 이용하는데 이 센서가 좋아요. 작동이 잘 돼요.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하단에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약간 오염물질 같은 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어디까지나 걱정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오류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능동적으로 잘 들어가 있으나 밑에 좀 깔려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범퍼를. 말랑말랑해요. 견인 고리를 연결해야 여기 있군요. 자, 그렇습니다. 전면부의 어떤 특징은 여기 이제 앞 트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신형 모델부터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건 맞죠. 본네트 복선적인 이 부분이 운전할 때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이 와일드감이랄까? 이게 좀 재미있는 건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게요. 730LD의 엔진, 디젤 엔진의 엔진룸은 어떻게 생겼을지. 오,
빗방울로 떨어지네요. 살펴볼게요. 하나, 두 번. 자, 그냥 개방을 하면 되고요. 와우, 방금 출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요. 먼지 안 없어요, 정말. 와, 와, 완전 새 겁니다. 저도 뭐 새 차를 경험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3,000km만 넘으면 먼지가 끼는 건 맞거든요. 이상적인 장소에 주차도 하셨고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차주님은 성격이 깔끔한 분이신 건 맞습니다. 여기 차대 번호가 좀 잘 보이네요, 그죠? 이런 건 이제 개인 신상이니까 안 되고. 자, 보시면요, 지금 운행을 한 후라 마찬가지로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 제가 본넷 커버를 분리를 했습니다. 후끈후끈 뜨끈뜨끈합니다. 와, 이 발열량이 이렇게 심한데, 와우, 안에는 이렇게 흡음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흡음이에요. 발열에 대한 이런 것도 제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얼마나 깨끗합니까? 먼지 하나 없네, 진짜. 야,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네요. 그죠? 굉장히 깨끗한 데고, 잠깐만 놀게요, 깨끗한 데다. 그거 보시면요, 우람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이제 힘이 막 느껴지는 그런 엔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자체도 흡음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자체도. 요거는 분리하지 않을게요. 이렇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깨끗한 걸 떠나서 구조 자체가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워쉑 여기도 있고 6GT랑 비슷하네. 6GT랑 거의, 6GT가 얘를 참 많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느낄 수가 있네요. 하여튼 그러네요. 이렇게 엔진 커버를 분리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놓고 뗐다 붙였다가 너무너무 용이하게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셔야 돼. 김비님, 저 잠깐만 따라와 보세요. 격벽이 이만큼이야, 얘는 이만큼이야. 428이 한 요만큼이었다면 얘는 이 정도로 격벽이 넓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엔진 소음 부분에서 많이 생각했다는 거고요. 그대로 옆으로 저를 따라와 보세요.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만큼의 격벽을 보여주고 A필러를 시작해서 여기 B필러 자체가 매우 매우 두껍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만에 하나 만약에 사고가 나요. 그러면은 이런 데가 이제 튼튼해야 전복이 됐을 때 탑승자들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차진님이 붙여놓으셨더니 원래 순정이 이게 붙여져 있네요. 자, 그리고 C필러로 떨어지는 이 부분 자체가 정말 튼튼하게 보여요. 육안으로 봐도.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자, 이렇게 아주 커다란 탭 붙어있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도 작은 탭이 있어요. 소프트 클로징이 놓고, 기본적으로 잘 닫혀요. 근데 클로징이 있으니까 더 확실하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놓고요. 그냥 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 구석구석 살펴봤고요. 여기도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충격에 대한 기본적인 그 두께와 구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죠. 사고나도 사람이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닫아볼게요. 흡음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경량으로 돼 있네. 쇼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경량 처리가 되어 있어요. 느낌 자체 이거 100% 알루미늄이에요. 자, 닫아볼게요. 이 정도 놔서 열렸다. 다시. 제가 조심스러워서 살살 닫았더니 자, 다시 세게 됐습니다. 전면에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 007 제임스 본드 영화 보면 이게 딱 튀어나와서 뭐 전선 끊고 막 그거 나오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면요, 이 크롬 여기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기억자로 처리한 게 아니에요. 기억자. 근데 여기에 요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게 보세요. 공기구멍 있다고 여기. 여기 김PD님 한번 돌아보세요. 그죠? 공기구멍이 있어요. 키드니그리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지금은 닫혀 있어요. 능동적으로 제가 효율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분사 노즐이 있는데요, 워쉑을 뿌릴 때 이렇게
분사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이건 이제 효율적으로 빨리 물을 분사해서 닦인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와이퍼의 느낌은요, S클래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 다시 한번 보면요, 전자동으로 슉 돼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클 겁니다. 우리 저희 카메라 가방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기본적인 구성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구급 상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는 구급 상자보다는 공구 상자가 되겠네요. 공구 상자, 그죠? 차한테는 그렇죠. 차한테는 구급 상자가 되겠네요. 여기 뭔가 수납할 수 있고. 김혜미 주임이 얘기했더니 이게 있는데, 이게 골프백 같은 거를 이제 넣어서 충분히 골프백 한 두 개 반? 세 개?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게 여행용 가방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카메라에 장비 하나 놓고 여행용 가방을 시켜 되면요, 큰 사이즈 여행용 가방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차주님께서 여기 보호필름을 붙여놓으셨군요. PPF 이거 시공을 하셨네. 순간 여기 뭔가 했습니다. 자, 이 정도 공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또 가방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고 닫아볼게요. 오케이. 자, 뒷좌석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도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심하고. 오케이. 자, 위에 보시면요, 정말 넓어요. 그리고 이게 인상 깊어요. 여기 이제 오픈하는 게 있는데, 딱 누르면 이게 꺼내져요. 그래서 여기에 탭이 하나 나옵니다. 탭이. 여기 탭이 이렇게 켜게 되면은 이런 게 나와요. 선 블라인드, 좌석, 냉난방, 컴포트 기능하고 또 여기 있어요. 여기 미디어 라디오, 주행 정보, 설정, 기타 웹이 있어요. 그죠? 취소 한번 해보고. 블라인드? 블라인드에 모두 닫기? 닫았습니다. 와. 와. 자, 모두 열기? 지금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지금. 뒤 블라인드만 한번 해볼까요? 뒤 블라인드. 자, 뒤 블라인드를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요거 상당히 유용하네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죠? 삼성 겁니다, 또. 브랜드가 또 노출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서 되고, 이제 홈을 눌러서 또 가고, 실내 조명. 조명은 이렇게, 잘, 지금 밝아서, 그죠? 이따 어두운 데서 한번 더 보고요. 색상은 또 이 정도, 색상은 많진 않네요. 아, 또 있구나. 차주님은 또 이 골드나 이 레드핏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놓고, 홈으로 가고, 좌석은 또 어떨까요? 좌석. 돼요? 되는 것 같아요? 네. 위아래 되고. 2번은?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주행을 하면서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해서 놓고, 넣어놓을게요. 이거를 걸치고 내려놓으면, 제가 잠기네. 다시 해볼게요. 누르면, 튀어나와. 그죠? 놓고. 넣어야 되지 않아요? 어? 탭을 끌고 넣어야 되지. 아니요, 이렇게 놓고. 이게 꺼지더라고, 이게, 지가 이게. 그죠? 다시 켜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제가 시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까지도 되고. 그러니까 롱바디에 완전. 그래서 다리를 꼬아도 뭐 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켜고 끄는 거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꺼주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넓은 실내 공간과 거울이 여기 있긴 한데, 이 거울은 보려면 이렇게 가서 봐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뒷좌석을 위한 차량은 맞아요. 이쪽에 상석도 그렇고, 보조석도 그렇고, 누가 타도 편안한 건 맞습니다.
손잡이가 이게 굉장히 유선적으로 잘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고,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은 재터리가 이렇게 각도로 기울여서 나온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타 뭐 블라인드에 대한 거, 시트 윈도우에 대한 거, 여기 메모리 시트, 통풍에 대한 것도 잘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뭘까? 아, 요거는요, 누르게 되면 앞좌석이 리무진 식으로 딱 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앞좌석이 쭉 폴딩이 되면서 김 PD님 자리가 최대한 편해지게 됩니다. 그죠? 됐죠? 머리 수그러지고 있어요. 머리가 수그러져요. 보시면. 제가 저로 잠깐 가볼게요. 자, 이만큼으로 완전히 조수석을 생략을 해주고, 와, 다리 공간이 또 펴지네요. 어때요? 편하죠? 굉장히 지금 길어 보이는 거 아시죠? 원래 좀 끼신데, 제가 저번에 등치라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는데, 자, 이런 공간을 재현할 수 있는 롱바디입니다. 접어볼게요. 여기 리무진 요거를 빼볼게요. 빼면은 다시 또 누르면 메모리 해볼까? 1번. 기존에 이제 메모리로 돌아오면 이게 쭉 들어오게 되네요. 돌아와서 기다려보세요. 김PD님이 리무진을 좀 느꼈어요, 지금. 다시 돌아오고요. 이렇게 이게 완전 오토야. 돌아왔고. 뒤 앞좌석도 조수석 자리도 뒤로 다시 원상복구 되고요. 오케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네. 여기 다소 시간은 걸리는데 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모실 땐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연출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친구는 디젤입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넣을 때 요거네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주면 되네요. 편하게 돼 있네요. 오히려 이게, 그죠? 경유. 자, 휘발유 절대 섞어서 넣지 말라. 나오고요. 닫아줘 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으로 잘 닫히고, 자, 이쪽도 부드럽게 소프트 클로징으로 쇽 닫히고. 자, 운전석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 기능들만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토홀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페이 장비들은 아주 간략하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핸드폰을 또 옆으로 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가죽 자체가 굉장히 고급 가죽은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 가죽 시트 보호제를 좀 입혀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